중국과 호주 간의 관세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세계 곳곳에서 호주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는 호주산 와인을 마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호주산 와인의 200%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19개국의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이뤄진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 마시기를 장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영국의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합체는 미국, 영국 등 8개국과 유럽연합 소속 의원들이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6월 결성한 단체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의 덤핑 판매가 존재했다며 최소 107%, 최대 212%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매년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3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입니다. 캠페인은 중국이 호주산 와인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캠페인 참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를 트위터에 이번 주 백악관 행사에 호주산 와인을 선보이겠다고 했고, 홍콩 민주화 운동가로 영국의 망명한 네이선 로도 술을 좋아하지 않지만 호주산 와인을 한 병 사려 한다고 했습니다.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등 여러 유럽 정치인들도 캠페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영국 언론 가디언은 호주산 와인이 중국에 맞선 민주주의의 와인이란 표현도 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기원에 대해 국제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중국은 무연탄, 철광석, 보리, 육류, 랍스터 등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통관을 강화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호주 군인이 어린 양을 든 아프가니스탄 어린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합성 사진을 올려 호주 총리가 나서서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체는 중국이 호주 와인 생산자에게 파괴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이 호주를 위협하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와인 수출에서 호주와 경쟁하고 있는 뉴질랜드 의원들도 참여했다고 ABC 뉴스가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